안녕하세요. 시골농부 천하대가입니다. 오늘 저는 이제 저희 고추밭에 와 있는데요. 올해는 고추를 이제 겨순 다분지 재배법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올해 실시한 겨순 다분지 재배법이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고추 성장은 어떻게 좋은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보시면 고추의 키 높이는 1m는 안 되고요. 한 8, 90 정도는 된것 같습니다. 8, 90 정도는 되고, 분지는 여기 이제 여기 방아다리에서 보면 분지가 난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마디까지 이제 분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거는 나중에 좀 자세히 다시 보여드릴 건데, 겨순도 이제 여기 분지가 나온 게 하나, 둘, 둘, 셋, 넷. 겨순도 분지가 한 4개, 4개, 5개 정도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겨순도 아래쪽에 겨순이 거의 요 정도, 한 60cm 정도 이렇게 자랐습니다. 올해 이제 겨순 다분지 재배법을 하고 있는데, 잘 아시다시피 올해 5월 달에는 많이 가물었습니다. 이제 고추를 이 봄밭에 정식하고 나서 한달 정도는 가물어 가지고 고추 성장이 안 좋았는데, 최근에 이제 며칠 전에 이제 비가 좀와 가지고 고추 성장이 지금은 어느 정도 회복했는데, 그 가뭄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농가도 고추 성장이 타년도에 비해서 좀 성장이 느린 편입니다. 그래도 저희 고추밭은 제가 물을 좀 자주 주고, 그리고 주비도 이제 자주 준 편이라 가지고 성장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기 겨순을 이제 따로 키워가지고 다분지 재배법을 한 해봤는데, 겨순 다분지 재배법이 조금 단점이 뭐냐 하면, 이게 조금 그 본 방아다리에서 나온 가지에 비해서 좀 성장이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춧根을 묶다 보면 이게 빠집니다. 겨순이 늦게 자라기 때문에 여기 고춧根을 묶을 때 이게 빠져가지고, 나중에 뭐 바람이 불든지 비가 많이 오면 겨순이 찢어지거나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다시 이제 저 고춧根 안으로 넣는 작업이 조금 힘든 작업이 있는데, 그거 말고는 크게 힘든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자세하게 이제 고추 나무를 보여드리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고추 이제 성장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추 나무의 키는 한 8, 90 정도 되고, 지금 현재 이제 고춧根은 3단 3번 묶었습니다. 이게 뭐 보통은 한두번 정도 묶는데, 어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었기 때문에 고추 나무 가지가 좀 부러질까봐 이제 3단까지 묶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겨순을 보면, 여기 아래쪽 여기가 본 방아다리고, 아래쪽에 이제 겨순이 지금 여기는 보면 하나 한개 있고 두개 있고 세 개, 세 개가 이렇게 와 있습니다. 이 겨순도 보면 여기서 이제 분지가 하나, 여기 하나, 그리고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요거는 조금 성장이 좀 커가지고 한 다섯 마디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분지마다 이제 고추도 하나씩 달려 있고요. 이 분종은 칼라왕이라는 농협에서 나온 분종인데, 요거는 보니까 여기 겨순이 성장이 좀 빠른 편이더라고요. 다른 품종에서 겨순의 성장이 빨라가지고, 제가 아는 겨순 다분지 재배법에서는 요 품종이 좀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다른 품종은 이제 칼라탄이라는 품종도 따로 하고 있는데, 그 품종 같은 경우에는 겨순이 조금 성장이 느립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이제 키가 한요 정도? 요 정도 한 길어봤자 50cm 정도 컸는데, 이거는 여기 거의 본지와 비슷하게
이게 교수인데 본지와 비슷하게 키가 컸습니다. 지금 이제 고추도 좀 많이 달렸는데 방아다리 이쪽하고 그 위쪽에 보이는 고추는 어느 정도 솟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고추가 뭐 많이 달리게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조금의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여기 중간에 고추가 꽉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고추밭은 고추이랑 간격은 1m 50으로 했고요. 그리고 포기 정식 간격은 35cm 정도. 40cm는 안 되고 한 35cm 정도 한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이 포기 간격을 좀 넓게 했는데 40cm에서 50cm 사이로 했었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계속 옆으로 넘어지고 이제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한쪽으로 기울어져 가지고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제 이랑 간격은 작년에는 1m 60으로 했는데 1m 50으로 줄이고 여기 포기 간격은 조금 좁게 40cm 이상을 했었는데 지금 올해는 한 35cm 정도로 이제 포기 간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저희 고추밭에 좀 특이한 점이 뭐냐면 여기 정식 구멍을 보시면 다른 집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흙을 채워 가지고 이렇게 묻어 놨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흙이 안 묻어 있고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파져 있는 게 아니고 원래 이 정식할 때 흙을 위에 안 덮은 거죠. 안 덮어 가지고 이렇게 두니까 약간 파인 상태로 나왔는데 이렇게 두면 좋은 점이 뭐냐면 추가로 이제 주비를 주거나 물을 줄때 이쪽에 정식 구매에 물을 줄때 훨씬 편한데 이게 아무래도 위쪽에 흙을 안 채우다 보니까 바람에 조금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쓰러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 중간에 일단 고추권 작업을 할때 이렇게 고추권을 양쪽에 또 묶어주는 작업 이것도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 나오는데 이렇게 양쪽으로 묶어 놓으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요 작업을 해두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제 넘버지 쓰러진 상태는 없고 잘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는 작황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아무래도 올해 그 장마와 여름철 장마에 대해서 이제 병충해 관리를 어떻게 잘하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 그 고추 수확량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이제 척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교수님 여기도 하나 둘 셋. 교수님 하나 둘셋 이렇게 보이죠? 요거는 분지가 하나 둘, 셋, 넷 정도 나왔네요. 요 정도 자랐으면 이제 이렇게 교순이 요거보처럼 이제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가 이제 나중에 비바람이 많이 불면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다시 끈 안쪽으로 이렇게 넣는 작업이 필요한데 요거 작업하는 것이 좀 교순 다분지 제거법에서 좀 힘든 점, 애로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좀 나온 게 있는데 이런 거는 수시로 조금 넣어주든지 아니면 고추권을 풀어가지고 다시 한번 묶어가지고 요걸 안쪽으로, 고추권 안쪽으로 넣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고추밭에서 올해 다분지, 겨순 다분지 제거법 생육 상태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